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43장입니다. 4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학창 시절의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양평에서 살았는데 그 저희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철도가 지나는 그런 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철도가 이 서울에서부터 뭐 강릉 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또 아래로는 뭐 부전까지 부산까지도 내려가는 그 기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객 열차뿐만이 아니라 화물 열차도 또 간혹 지나다니는 그래서 이 기차의 운행량이 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고등학교를 이 가게 될 때 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때 항상 이 지름길을 이용을 하려고 이 기찻길을 이용했던 물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죠. 지금은 방음벽도 다 세워져 있고 그리고 철조망도 다 쳐져 있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게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이 딱히 경계선이라는 게 없이 그냥 나무를 좀 심어 놓은 정도였고 그리고 또 그나마 좀 관리한다고 해서 이 철조망으로 이 가시가 뾰족뾰족 돋아나 있는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사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정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10분 정도가 더 걸리게 되는데 이제 그 철길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게 되면 10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이 쉽게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늦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뒤늦게 막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 철길로 뛰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조망이라도 그래도 쳐놓다 보니까 그 철조망을 잘 이렇게 옆으로 헤치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네 사실 감사한 건 아니죠. 이 짓궂은 사람들이 꼭 그거를 이 절단기를 갖다 끊어놔가지고 그래서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항상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개구멍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쨌든 이 철도 측에서도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끊어져 있으면 다시 또 새 거를 쳐놓고 그런데 또 누가 끊어놓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던 것이죠. 근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 철조망이 새 철조망이 쳐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 아직 끊어놓기 전에 등교 시간이 되면 이 아직 누가 끊어놓지 않은 곳을 막 이렇게 비집고 해치고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 굳이 거기를 또 지나가겠다고 철조망을 해치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필요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철조망이 아무래도 쳐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이 꼭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 철조망을 해치고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참 이것이 오늘 이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좁은 문과도 참 비슷하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좁은 문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적인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를 덧붙이셨죠. 너가 참 잘하였는데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참 잘하였는데 그런데 너의 방향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었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바로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경을 또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바늘문이라는 아주 작은 그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늘귀처럼 작다고 해서 그냥 명칭을 사람들이 지은 것이었죠. 성문 옆에 작은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참 재미있게도 이 성체의 낙타가 다 큰 낙타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 그리고 자세를 좀 구부려야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죠. 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나가야지 갈 수 있는 좁은 문. 마치 그 철조망을 헤치고 지나가듯이 가방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상관없이 가방을 먼저 던져놓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마치 그 철조망의 구멍인 것처럼 이 작은 문이 이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문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의 크기가 넓고 좁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네, 문제는 문의 크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닫아버리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사실 두 단계의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진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곳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주인의 마음이 그 때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네, 사실 되게 상식적인 일이죠. 문이 나 있고 그 문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자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좁은 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두들기고 해도 요청하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단순히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멘. 네, 직접적인 이 힌트를 주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에 관한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모른다. 지금 집주인이 문을 닫은 상태이죠. 그리고 아무리 두드리면서 요청을 해도 주님 저희가
함께 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 더욱더 중요한 기준은 의로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27절 말씀만 떼어서 본다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너무 딱 좋은 말씀이죠. 아, 그렇다면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행동으로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나의 행동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의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참 놀랍게도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가 옳은 일을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물론 착한 일과도 관련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의라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게도 이 착한 행실과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더군다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나쁜 일을 행할 수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심지어는 참 감사하게도 이 너무나도 이 복음이 은혜로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는 나의 잘하는 것, 나의 착한 것, 나의 의로운 것들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지고 있는 짐들, 내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과 그리고 또한 내가 벗어나기 어려운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얽매여 있는 모든 속박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일이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의 이 또 생각이 났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관광지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런 이 재미있는 이 그 구조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등산을 가더라도 있고 꼭 설치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주도를 가도 있고 어떤 것이냐면 이 내가 뚱뚱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나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으면 당신은 날씬한 사람입니다 하는 그 구조물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가방을 메고 있다면 그곳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넓은 곳조차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좁은 곳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가방을 벗었을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의 착함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짐들까지도 맡겨드렸을 때에만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를 행하는 것이 나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착한 일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 복된 길이며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